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로봇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이 무인공장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자 들어간 주식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상한가도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로봇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바이오 초반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례 상장을 시켜주면서 우리 지금 곧 저기도 나오죠. 신라젠의 결과가 지금 수십만 주주분들이 지금 바라고 계신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특례 상장을 시켜주는 목적은 기술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데 조금만 자본시장에서 도와주면은 꽃 피울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그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취지죠. 이 기업이 좀만 도와주고 시드머니만 조금 주면은 이런 아까운 기술력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비를 했는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빨리 안 올라오거나 사업이 궤도에 안 올라오면은 굉장히 냉정하게 내팽겨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심하면 이제 상장 폐지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업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정말 어떤 게임 안에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이건 내 자산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뭐 우리 바이코리아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나 바이오같이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무제표에서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고 전부 다 시뻘건 상태에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실적이 안 이루어지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비할 때도 이제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기술력이 좋다고 뭐 특례 상장을 시켜줬는데 뭐 4년이 지나고도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도 계속 영업 적자면 이제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차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새내기라고 봐주지 않는 거죠. 특례 입학했다고 봐주지 않는 거죠. 뭐 이사장 그 뒷백으로 들어와서 뭐 특례 입학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봐주다가 계속 이제 막나니 짓을 하면은 더 이상 봐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다 오르는데 바이오도 그랬죠. 뭔 이슈가 나오면 옛날에 줄기세포 때부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줄기세포 나오면은 줄기세포에 줄자 비슷한 거 하는 거는 다 오르고 그리고 또 뭐 항암제 뭐가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비슷한 거 하는 거는 그냥 다 오르고 그냥 네. 단어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냥 다 올랐어요. 내용도 상관없이. 지금도 사실은 그냥 로봇이든 로보든 글자가 로자만 들어가면은 그냥 다 무작정 다 올라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재무제표가 전부 시뻘건 상태에서 과연 이런 로봇자가 들어간 게 다 오르는 상황에서 그중에서 모든 것이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 성장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인 자본시장의 취지가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정말 굳건한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이 모든 기업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개 속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내기 상장을 하고 나면 당연히 다 대표님들은 나오셔서 누가 자기 기업에 대해서 나쁜 비전을 말하겠어요. 다 좋은 비전과 좋은 상황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기서 좀만 도와주면은 우리는 정말 기술력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 때문에 전부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꿈의 기업이란 거는 사실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꿈 속에 있으니까 꿈이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 악몽을 꾸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꾸는 거고 꿈을 꾼다면 다 좋은 꿈만 꾸거든요. 예쁘게 색칠되어 있는 그 꿈을 보면서 그냥 거기를 그냥 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림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기 해야 된다. 유의를 해야 된다. 일단 무인공장, 뭐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면 다 나옴. 삼성전자가 뭐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 관련주가 그냥 무조건 다 올라요.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삼성전자가 무인공장을 도입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죠. 작년에는 뭐가 있었죠? 2020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가 작년에 그 TF팀을
우리 그 회사도 똑같잖아요. 뭐 이거 유튜브 쪽으로 하려고 유튜브가 잘 된다고 해서 유튜브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가 유튜브가 이제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아예 정식 팀으로 격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죠. 네. 로봇 사업 태스크포스를 2020년에 만들었다가 로봇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 같으니까 작년 말에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정식으로 여기다 삼성전자 저기 사업부로 만들었습니다. 격상시켰죠. 그때 한번 로봇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뭐죠? 무인공장 태스크포스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전철을 밟겠죠. 로봇 사업 태스크포스가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된 것처럼 만약에 무인공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무인공장이 정말 전면 도입될 것 같고 궤도에 오를 것 같다. 그럼 무인공장 태스크포스팀이 무인공장 정식팀으로 승격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뭐 이 시장에서 그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이 형성되겠는데 일단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인 게 두 번째예요. 삼성전자의 사업 그 부서 개편에 따라서 움직인 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무인공장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으니까 그 로봇 사업팀 격상된 거랑 연이어서 아무래도 무인공장이면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 사업팀도 팀으로 격상된 데다가 무인공장 태스크포스가 생겼으니 아 그럼 무인공장에 들어갈 로봇이 더욱더 삼성전자라는 그 거대한 그룹 아래서 뭔가 그 뭐 부품회사나 로봇을 만들던 회사들에게 기회가 더 생기지 않겠나 이런 어떤 배경으로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로자가 들어가면 다 올랐어요. 일단은 그냥 뭐 무슨 내용이랑 뭐가 다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로봇을 한다고 하면 뭐 로봇 청소기를 만들던 업체든 무슨 로봇 개를 만들던 업체든 아니면은 로봇 팔을 만드는 업체 아니면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그 아니면 인공지능 AI까지 그냥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내용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 것을 조금 저기 가려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다들 그 선호하는 로봇의 섹터라던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보시면 돼요. 공부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만 2년이죠. 만 2년 차가 되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밑에서 바닥을 엄청 다진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일단은 인정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은 인정됐는데 이게 사업성이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학자분들이 그게 이제 그 적이죠. 애로사항이죠. 학자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은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대학교에 그냥 박물관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너무 기술력은 너무 좋아서 대학교에 박물관이나 어떤 그 명예를 드높이는 건데 근데 그게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휴보를 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든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이족 보행 로봇이고 한국 사람이죠. 전 인류처럼 걷는 거는 최초입니다. 근데 휴보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스트의 휴보랩이라는 이 연구실에서 스피노프가 돼서 태어난 이 회사인데 그러니까 카이스트 그 연구진들이 주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똑똑하고 휴보를 제작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신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력을 돈을 벌어다 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했으니까요. 상장을 했으면 목적이 뭔가요 결국. 타인 자본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고 뭐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자기 자본을 늘리려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비를 해서 돈을 지금 땡기려면은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성과를. 뭐 그런 휴보라는 대단한 것을 만들었지만 그게 전시되어서 우리가 뭐 그냥 학생들이 관람할 때 구경하고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돈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 아르테라고 뭐 인터뷰 많이 하셨죠. 강지영 대표님 뭐 증권사에도 계셨고 이력이 화려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치킨집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맨날 그 인터뷰에서 질문이 딱 그거죠. 로봇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치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인터뷰, 이 질문이 지겹대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근데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라버트 치킨이죠. 이게 지금 뉴욕 직영점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연말에 개점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맨해튼에 있는 한인타운 32번가에 50평 정도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버트 치킨이 그 뭐 딱 보니까 그 좋은 건 많긴 하더라고. 왜냐면 치킨 그거 튀기다가 화상 입으시면 그 사업주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봇팔이 튀겨주니까 화상 입을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음식점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단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폐로 맨날 그 뜨거운 걸 흡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온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치킨 튀기는 기름이. 그러니까 이 로봇팔이 다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고장만 안 난다면. 그러면 이제 로보아르테라는 회사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튀김옷을 어떻게 입히고 뭐 반죽을 어떻게 하고 온도를 몇 개 맞추는 그걸 입력하는 건데, 그럼 그 로봇팔은 어디서 갖다 썼냐? 그 로봇팔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작품입니다.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봇팔을 공기계로 구입하신 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로봇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입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라버트 치킨이라는 치킨집에다가 이제 그거를 깔아서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다 직영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속 교육을 해야 되듯이 여기도 지금 매뉴얼을 계속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 6호점 7호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라버트 치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모집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보라는 그 이족 보행 로봇으로 기술력은 알렸지만 지금 돈을 버는 데는 지금 뭐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가 전부 다 시뻘겋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2022년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지금. 네. 1분기 때는 6억 흑자가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이걸 과연 연말에 흑자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지금 이 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꿈이 숫자로 찍히는 그 순간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일단 주가는 차트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청소 로봇을 만드는 회사부터 AI까지 다 무조건 다 올랐다고 했는데 이번엔 AI입니다. AI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라버트 치킨에 쓰이는 로봇팔은 육안으로 보기에 그냥 딱 로봇이지만 인공지능은 사실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로봇이죠. 인공지능은 우리 눈에 딱 보이진 않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을 뿐이죠.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그 로봇 모양 무슨 틀 안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죠. 루닛은 바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최근에 데뷔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의료에서 쓰이는 겁니다. 의료에서 쓰이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공해서 아까 전에 라버트 치킨 그쪽에 가는 거는 이제 F&B에 주력을 하는 거죠. 푸드 앤 베버리지 쪽이고 여기는 의료 쪽입니다. 암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또 카이스트, 역시 로봇은 카이스트를 나와야 되는가 봅니다. 이 휴보도 마찬가지고 휴보 로인보 로보틱스가 거기서 스피노프 된 것이고 여기도 이 서범석 대표님이 정말 이거는 정말 천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보통 천재의 루트가 이러거든요. 카이스트랑 서울대 의대. 지금 카이스트를 진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가 또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생물과를 같이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또 갑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가정의학과까지 전공의 과정 수료하고 이제 여기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있으신 게 첨단 기술 쪽이 있고 의료 쪽이 또 같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암을 진단하는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를 위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이 두 개가 주력이에요. 먼저 루닛 인사이트는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윈도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자, 어떤 컴퓨터를 사든, 뭐 예를 들어 대렉 컴퓨터를 사든, IBM 걸 사든, 휴레펫 거를 사든 컴퓨터를 샀는데 거기에 탑재되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탑재하는 이유는 내가 그 컴퓨터의 스펙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금 바로 루닛 인사이트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컴퓨터에 탑재되는 윈도우가 아니라 어디에 탑재되죠? 흉부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 장치, 아니면 유방암 촬영 조영술 장치. 거기에 기계가 있죠. 기계 안에 루닛 인사이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좀 더 분석이 잘 되는 거예요. 흉부 엑스레이를 보고 흉부 방사선과 그 선생님이 못 잡아냈어요. 보통 방사선과 그 저기를 기기를 가지고. 근데 루닛 인사이트가 탑재된 방사선과 치료 기기를 갖고 촬영을 해서 했더니 거기에서 폐암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루닛 인사이트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암 환자 흉부 엑스레이에서 혹은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암 건진 환율이 지금 현재가 70%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흉부 엑스레이랑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루닛 인사이트를 탑재를 하면 영상 속에서 초기 암 판독 검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초기 암 진단이 중요한 게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초기에 진단해버리면 생존율이 73%까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루닛 인사이트는 그 기계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두 개가 있겠죠. 흉부 엑스레이에 탑재하는 CXR이 있고 유방 촬영술 기계에 탑재하는 MMG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두 개로 나가는 거예요. 흉부 엑스레이랑 유방 촬영술 기술에 입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루닛 스코프가 있어요. 루닛 스코프는 암 환자의 암세포 주변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반응률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반응률이 중요한 거죠. 옛날에 바이오 할 때 설명드렸는데 1세대는 화학 독성 항암제라고 막 머리 다 빠지고 정상세포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시스플라틴이나 이런 금속 기반 그 치료들. 그게 이제 너무 독성이 강하니까 그 2세대로 넘어갔죠. 표적 항암제로. 표적만 딱 표적을 해서 표적을 딱 찍어서 하는 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거고. 그다음에 3세대 면역 항암제로 넘어왔죠. 그 2세대에서의 문제는 뭐였죠? 2세대에서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 내성이 생겨서 약을 계속 맞으면 듣질 않아요. 3세대 표적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는 인간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거. 그래서 스스로 싸워서 암을 이기게 하는 건데 면역 항암제의 문제는 반응률이 낮은 거예요. 10명한테 투여를 하면 2명밖에 반응을 안 해요. 8명은 효과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률을 높이는 게 면역 항암제 가진 업체들, 머크의 키트로다도 마찬가지고 병용요법을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죠. 병용요법을 해서 좀 더 반응률을 이끌어올리려고. 그것들은 이제 약물하고 주로 하는 거. 머크의 키트로다가 다른 데랑 다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약물을 가지고 쿵짝을 더 맞춰서 반응률을 높이는 거고 이 루닛이 하는 거는 그 백업을 해주는 거죠. 반응률이 낮은 면역 항암제 시장이 타겟이고 아까 말한 대로 면역 항암제의 결정적인 단점이 20, 30%에 불과한 ORR, 면역 항암제 반응률이죠. 이거를 환자를 선별해서 50% 이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루닛의 루닛 스코프. 아, 50% 이상이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닛 인사이트랑 루닛 스코프라는 이 인공지능이 이 환자의 암 초기 진단이라던가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비전이 좋은 것을 위주로 해서 차트의 모습까지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선별해서 로봇주들을 가려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 테마가 형성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루닛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